오늘은 설 이후 대통령의 행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간 민심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,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.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시작합니다. 오늘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. 대통령은 그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.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,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입니다. 이상입니다.